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근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11장에서 1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는 남유다에서 다윗의 길의 정통성을 지켜냅니다. 아시아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인 왕의 자손들, 즉 아하시아 왕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한 모든 왕의 계승자를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아달랴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는 동안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 동안 키웁니다. 마침내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첫째,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중심으로 혁명 세력을 확보합니다. 가리 사람은 그레 또는 블레 사람으로 이방의 용병들을 혁명 세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솔로몬 즉위 때에도 충성을 다했으며 이때에도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둘째,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을 혁명일로 잡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실 호위대 다섯 부대 중 세 부대는 왕궁을 장악하게 하고 두 부대는 성전을 지키게 하며 혁명을 이끕니다. 셋째,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군을 이끌고 일곱 살 된 요아스를 남유다 8대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넷째, 마침내 아달랴는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도와 남유다의 제사장 나라 신앙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달랴를 축출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을 도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둘째,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 전역에 퍼졌던 우상을 척결합니다. 셋째,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대로 다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 갱신 운동이 성공하고 어린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며 통치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요아스는 아달랴로 인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의 수리를 명합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자 요아스는 성전 수리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을 변경합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이 직접 재원을 거뒀던 방법에서 백성들이 직접 수리비용을 성전에 바치도록 변경하고 왕과 대제사장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성전 수리를 위한 책임자를 제사장에서 그 일의 전문가들로 변경합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일을 합리적으로 진척시키면서 성전 수리를 먼저 시행하게 하고 다른 성전 기물들의 수리는 남은 재원으로 충당하게 합니다. 요아스는 또한 성전 수리 과정에서 재정감사를 따로 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담당자가 그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요아스가 성전 수리 재원과 별도로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요아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충동하여 요아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라졌고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첫째,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둘째,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셋째, 결국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예후 왕조를 이끌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의 병문안을 갑니다. 요아스는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선지자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요아스가 당시 아람과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을 말하자 병중에도 엘리사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그 요아스 왕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 일부를 회복하기는 하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한편 엘리사는 죽고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매우 부강한 나라로 이끕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 따라 그 신하들의 자식들은 살려줍니다. 이후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약탈 사건과 에돔 전쟁 승리 후 갖게 된 교만으로 북이스라엘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고 맙니다. 이 전쟁 때 남유다는 크게 패하고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고 남유다로 돌아온 아마샤 왕은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풍요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 고대 근동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의 힘에 눌리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투로 전력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이 기회를 여로보암 2세가 활용하여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여 다윗과 솔로몬 때의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후 5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실현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타는 마음으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68일 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큰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스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스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스메스에서 대변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스메스에서 아하스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